안녕하세요. 그 다양한 직업 소개 어플리케이션 잡소의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공부학번 김상수입니다. 네, 잡초의 뜻은 잡볼 초딩이라고 해가지고 초딩을 위한 직업 소개를 뜻하고 있고요. 저희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선정 배경에 있어서 왜 이러한 컨텐츠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영상 한 편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 방금 보는 사연은 그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의 꿈은 뭔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뭔지 모르는 한 초등학생의 사연이었는데요. 이처럼 다 그 이러한 원인이 구조화된 교육 시스템, 맹목적인 수능 고득점을 위한 그런 교육 현실 때문에 점차 초등학생의 경험이 계기가 사라지고 꿈에 대한 기호마저 사라지게 되어 20살이 넘어서 때는 자기가 뭘 원하고 뭐가 하고 싶은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그 시발점이 되고자 다양한 직업 소개와 흥미 위주의 교육 플랫폼 잡초를 구상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지 왜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환경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학생 직업 인지 순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직업의 수는 총 11,440개인데 설문 결과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80개 수준에 그쳐서 퍼센테이지로 굳이 따지자면 0.008%라고 칠 수 있는데 그만큼 인지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호 장래희망에 대해서 설문 결과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매체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함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폭이 없이 한정되어 있는 직업 수준 내에서 선호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통해서 초중고 진학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미천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교육에서 어떻게 진로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을 때 실제 초등학교 교사들조차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 교육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패였고요. 제 막내 동생이 저랑 띠동갑 차이가 나서 굉장히 어린데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자벌들을 갔다 왔다고 해요. 판교에 있는 자벌들을 견학으로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 아, 너 이제 동생한테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뭐 가서 좋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다 왔다 그냥 뭐 그랬다라고 정도로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이게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을 때 저희가 기획했던 어플리케이션처럼 기존의 직업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보았을 때는 단순 적성 검사 형태나 아니면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얻기 힘들었고 고등학생 위주의 그 센텐스 위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만 있어서 저희의 사업 기획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그 초등학생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은 iOS 기반으로 Xcode를 활용해서 직접 자체 제작을 하였고 초등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복잡한 구성보다는 간결하고 심플한 형태로 쉽게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앞으로 가서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볼 수 있고 백해서 다음 콘텐츠를 볼 수 있고 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통해서 친숙함을 높여서 초등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앱 구현 영상입니다. 네, 다음은 컨텐츠 구성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그냥 직업을 소개해준다기보다는 그 직업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직간접적으로 초등학생들이 경험케 해서 체득을 통해서 그 직업의 자발적인 그런 관심이 증대되기를
목표로 하여 콘텐츠를 만들었고, 가령 예를 들어서 1차 콘텐츠에 테라리움 만들기는 중간 보고 때와 마찬가지로 투명 화분에 생물회와 비료, 꽃을 심어서 조형률을 높일 수 있는 화분인데, 이를 통해서 나중에 결국에 끝에는 플로리스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저희가 직접 제작한 영상이고요. 처음에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주고, 네, 인적사항이고요. 어떻게 테라리움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체득을 통한 흥미 유발, 그리고 직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기를 도모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구성, 추가적인 콘텐츠 구성인데요. 저희는 두 번째 콘텐츠로는 바리스타의 라떼 아트 만들기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바리스타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흥미를 끌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였고요. 또한 생활 꿀팁에서는 저희가 직접 초등학생 여아들을 위한 맞춤형 화장을 하는 동영상을 만들므로써 아이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수익 구조인데요. 저희는 이제 배달 어플에서 차관을 해서 필요 자재를 공급하고 그 중개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원을 확보하는 수익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잡초 캐릭터의 상품화와 어플리케이션 배너 광고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희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는 이제 일방향적인 매체가 아니고 양방향적 매체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연동하여서 피드백을 통해서 어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였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중간 보고 때 1조랑 사업 계획이 약간 14조랑 저희랑 하는 사업이랑 1조가 그거를 포괄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경쟁 우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물론 수직적 통합화도 좋지만 저희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저희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각자 이제 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 이제 아이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하고자 드림코치와 지금 제휴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저희가 유저 테스트 처음에 말했던 수익 구조에서 유저 테스트를 하려고 하였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난주 화요일에 안양남 초등학교에 가서 저희가 이제 테라리움 만드는 걸 해서 이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나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였는데요. 수요일에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이제 외부 강사 초빙이 안 되고 아이들도 단축 수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희망자에 한해서만 테라리움 만들기를 진행을 하였어요. 저희가 이걸 다섯 명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명당 5천 원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한 15,000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이제 결과로 이제 너무 재밌었고 또 다른 컨텐츠도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저희가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계점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인 이제 컨텐츠 개발에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수익 구조가 첫 번째 방안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사실 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한계점이 약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영상 편집 기술 같은 게 없어서 컨텐츠의 퀄리티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이제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현실적인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기에는 약간 벽에 부딪힌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인데요. 모두 애인이 없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